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자인 앤 프론트엔드 과제를 이해하고 자바스크립트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는 시간입니다. 디자인 앤 프론트엔드 과제는 자바스크립트와 프론트엔드 코딩 기술을 사용해서 카잔의 관광 회사를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홍보를 위한 디자인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사용 환경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과제에 제시된 내용대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며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에디트 모드를 구현합니다. 또한 경로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뷰 모드를 구현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한 한 페이지 디자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 앤 프론트엔드 과제의 설치 환경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과제에서 제시되는 소프트웨어들은 2019년 기준의 버전이므로 최신 환경에서 일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세요.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디자인 앤 프론트엔드 과제는 자바스크립트와 프론트엔드 코딩 기술을 사용해서 카잔의 관광 회사를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방문자가 자신만의 여행 경로를 슬라이드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에디터 모드와 뷰 모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한 한 페이지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바스크립트 사용 환경을 설정합니다. 둘째, 과제에 제시된 내용대로 레이아웃을 구성합니다. 셋째,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에디트 모드를 구현합니다. 넷째, 경로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뷰 모드를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한 한 페이지 디자인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2019 카잔 대회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세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나라의 국경이 흐려지고 여행하는 것이 쉬워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여행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리된 정보의 증가로 이어지고 여행자들을 위한 연구된 세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측면들을 잃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전자도우미, 데이터 시스템화, 다른 여행자들의 메모, 흥미로운 장소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자원 및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순하고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업은 이런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한 페이지 마케팅 사이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주요 아이디어는 모든 것에 대한 거대한 DB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를 사용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 이 정보에만 당신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방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카잔의 역사와 문화, 분위기를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카잔의 관광회사를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양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방문자가 각 슬라이드에서 그의 선택에 따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후에 모두가 자신만의 인터랙티브 경로를 만들어 회사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루트 에디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3시간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3시간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한 페이지 마케팅 사이트의 디자인을 만드는 데 쓸 것입니다. 이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루트 에디터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각적 연결을 사용해 다른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모드를 말합니다. 둘째, 뷰 모드는 모든 연결된 요소와
그 전환의 최종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의 모드입니다. 셋째, 엘리먼트는 루트 에디터의 노드, 콘텐츠를 저장하고 다른 요소와 연결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넷째, 링크는 다음 요소에 대한 정보를 변환하고 변환 속성 자체에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루트 에디터 내에서의 연결선입니다. 다섯째, 트랜지션은 한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이동하는 사이에 뷰 모드로 실행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설명 내용을 의미합니다. 2019 카잔 대회 과제 완성 화면은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론트엔드와 디자인 모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듈에서 당신은 여행을 위해 카잔을 방문하는 방문자가 방문 경로를 슬라이드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은 지식 탐색기입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htdocs 폴더에 xx_front_end_module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벤더 폴더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뷰 폴더를 만들고 앞에 jsphp 모듈에서 다운받은 뷰.js, bin.js 파일을 복사합니다. 또 부트스트랩 파일도 벤더 폴더에 복사합니다. 프론트 페이지용 index.html을 설정하겠습니다. xx_front_end_module 폴더에 index.html을 생성하고 화면과 같이 뷰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추가합니다. 사용자의 정의 스타일을 위해 xx_front_end_module 폴더에 assets 폴더와 그 아래 css 폴더를 생성하고 style.css 파일을 생성한 후 연결합니다. 이제부터는 편집자를 위한 편집 모듈 화면을 위해 에디터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최상위 영역은 앱 요소를 만들고 그 안에 화면과 같이 에디터 영역의 코드를 입힙니다. style.css 파일도 수정하여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지금부터는 로고를 표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ssets 폴더 아래 images 폴더를 만들고 제공된 미디어 파일 중에서 로고 이미지를 이곳에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처럼 로고를 넣기 위한 요소를 HTML 파일에 추가하고 스타일을 추가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에디터 안에서 보여질 각 요소들을 연결하는 경로를 연결할 링크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이 선들은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에디터 안에 보여질 엘리먼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리먼트는 루트 에디터의 노드와 컨텐츠, 내용을 저장하고 다른 요소와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이며 원 모양의 형태를 가집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이 엘리먼트들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에디터 안에서 원과 원을 서로 연결할 때 보여질 요소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이 요소들 또한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에디터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제목, 내용, 캡션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 폼을 만들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에디터의 메뉴 영역에 클리어 버튼과 뷰 모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이 요소들의 기능 코드들은 나중에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용자가 사용하게 될 뷰 모드일 때 보여질 뷰어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뷰어 안에 메뉴와 정보를 보여줄 사이드 영역과 사이드 영역의 에딧 모드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뷰어사이드 영역에 슬라이드를 방향대로 넘길 수 있는 버튼들을 만들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뷰어 사이드 영역에 현재 슬라이드의 위치를 보여줄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뷰어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줄 영역과 슬라이드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HTML 요소와 스타일 요소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에디터 모드와 뷰어 모드를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JSPHP 모듈에서 사용한 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xx_front_end_module 모듈 폴더에 src 폴더를 만들고 machine.js 파일을 생성한 후 화면과 같이 코딩합니다. 다음으로 src 폴더 아래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고 edit_mode.js 파일과 view_mode 파일을 생성하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때 HTML에 입력했던 에디터 모드와 뷰어 모드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이제 각각 나눈 컴포넌트들을 HTML 파일에서 사용하도록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디터 모드에 있는 링크들이 있는 영역을 컴포넌트로 나눕니다. 먼저 컴포넌트 폴더 아래 링크 그룹 파일을 만들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HTML에 입력한 코드들을 컴포넌트 안에 템플릿으로 옮긴 다음 코드를 HTML에 코드를 추가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만든 링크 그룹에 있는 링크들을 컴포넌트로 나누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아래 링크 아이템 파일을 만들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여 결과가 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에디터 모드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있는 영역을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아래 엘리먼트 그룹.js 파일을 만들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여 결과가 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엘리먼트 그룹에 있는 엘리먼트를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아래 엘리먼트 아이템.js 파일을 만들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여 결과가 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에디터 아이템에 포함된 타이틀, 컨텐트, 캡션 등을 수정하는 폼을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아래 에디터 아이템.js 파일을 만들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여 결과가 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부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HTML 파일, 컴포넌트 파일들 사이의 값을 주고받기 위한 설정들을 코드로 추가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파일마다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앤 프론트엔드 과제를 이해하고 자바스크립트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